네, 안녕하세요. 피디적 본방 후에 담당 피디들이 직접 댓글에 답해드리는 피디적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저는 피디적 진행하고 있는 서정문 피디고요. 오늘은 7년의 침묵, 검찰, 언론, 그리고 하나고 편을 제작한 박미소, 조철영 피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힘있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7년의 침묵, 검찰, 언론, 하나고 또 조철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미소 PD입니다. 이번 방송 이제 간략하게 내용을 좀 요약을 해주시면 2014년 8월에 있었던 명문고에서 하나고 하나고 입시 부정 의혹이 저 이제 공소시효 턱 끝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체들이었던 그 시험에서의 입시 부정 의혹이 있었던 그 학교 하나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입시 부정 의혹을 받고 있었던 동아일보의 사주 딸, 그리고 그것을 좀 뭉개거나 좀 늑장 수사를 했던 검찰. 또 하필이면 또 이분이 저기 입사도 좀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또 최근에 그 딸 입사 비리, 그게 좀 불거져 나온 건데. 예, 예. 아, 2020년도 동아일보 DNA 채용이라고 해서 기자, 뭐 PD, 그리고 매거진 직군 이렇게 인턴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인턴 생활을 했던 한 친구가 이제 최종 면접 전날 김정은 사장의 SNS를 들어가 봤을 때 굉장히 친근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들을 받고 그걸 타고 봤더니 어디서 낯익은 그리고 이름도 낯설지가 않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게 같이 인턴 생활을 했던 친구였고 그게 바로 동아일보 사장의 딸이었고 과연 이게 공정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사실은 동아일보에서 이거를 명예훼손을 하면서 굉장히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그 최종 면접에는 누가 있냐? 김재 사장이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김재 사장뿐만 아니라 뭐 경영기획실장이나 부사장 자기 이제 오른팔 측근들이 이제 다 이제 앉아 있었고 아 이거는 도저히 이건 공정한 룰은 아니다. 이번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인데 동아일보 기자로 지금 활동 중이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기자는 공인인데 이분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은 했었는데요. 이게 이분이 일단은 추후에는 어떤 뭐 사장이 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 지금은 현재 사실 기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분에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이분이 뭔가의 활동을 크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 끝에 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 동아일보 김재 사장 딸과 관련된 의혹 제기가 두 번 있었잖아요. 하나가 이제 하나고 입시 비리, 그다음에 하나가 동아일보 입사 또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공정성이 훼손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모두 고소를 당했죠. 예. 누가 고소했어요? 동아일보가 고소했어요. 동아일보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동아일보라는 그 언론사, 그 법인의 법인. 이름으로. 예. 근데 왜 동아일보 법인이 하죠? 이게 이를테면은 뭐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이 하던지 아니면은 동아일보 사장 딸이 그냥 개인적으로 해도 될 문제인데 왜 동아일보가 나서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디에도 확인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취재를 한 달 정도 하면서 느꼈던 건데 동아일보와 동아일보 사장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는 느낌은 있어요. 실제적으로 김세미 씨 같은 경우도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면 회사에 물어봐라. 그러니까 본인이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회사에 숨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고. 하나고 문제에 대해서. 하나고는 사실 동아일보랑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아일보랑은 관련이 없음에도 회사에 물어봐라, 뭐 교육청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좀 회피를 하긴 해요. 근데 그 물어보라고 하는 게 동아일보거든요. 개인들한테 했던 소장 내용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동아일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식의 그 논리를 전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일보 사장의 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곧 동아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죠. 저희가 취재할 때 답변이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했던 PD수첩 이 동아일보 사주 따님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 써주는 언론사가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메이저 언론사들은 거의 안 받아주셨는데 같은 얘기를
이제 그 저희 댓글 셀리 리님도 하셨어요. 셀리 리님. 셀리 리님. 네. 어제 방송 보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제작진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울분이 터지는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받아주는 언론이 없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의도치 않고 뭐 했지만 저희가 단독이 돼버린. 네. 왜 왜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다른 언론이? 저희 방송에도 나왔지만 항상 이게 고소고발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언론 지망생뿐만 아니라 그동안 본인 딸에 대해서 불거지는 의혹에 대해서 모든 언론사나 이제 뭐 그런 거를 문제 제기하는 그런 공익제보자 선생님을 고소로 맞대응을 했었거든요. 동아일보의 목적은 딱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끔 입막음 시키는 용도로 그렇게 고소 카드를 계속 꺼내는 거고 그 내부자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막 망가져버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아.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방송에도 다 안 나가고 했지만 저희한테 이제 의사나 의견들을 주신 분들도 계세요. 동아일보 지금 실제로 현직 기자로 계신 분도 그러니까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초반에는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고도 했지만 게 자기도 생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의견을 반영해 주지는 말라 뭐 이렇게 당부를 하시기도 하고 강영근님이 댓글을 다셨어요. 네, 영근님. 네, 강영근님. 네네. 댓글 달았다간 동아일보가 고소할 기세네. 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압박이 좀 있나요? 저희요? 네. 사실 그런 얘기를 이제 선배랑 많이 했었어요.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고소할 것 같다, 뭐 고소 안 할 것 같다 그런 거. 근데 저는 고소 안 할 것 같거든요. 하나고 같은 경우 굉장히 명백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오히려 더 이게 분란을 일으키고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지 않을까. 김재호 씨의 따님이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재호 씨 그러니까 따님의 아버님한테 그냥 물어보고 아버님이 개인적으로 답을 해주셨으면 근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얘기를 안 하시고 동아일보 법인이 네, 움직이고 동원된 것이 동아일보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동아일보 다니시는 직원분들도 좀 피해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의 가족의 이슈에 대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나 나한테 내가 돈을 이제 받고 애사심을 갖고 일하는 회사가 들먹여지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되게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사실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 뭐 이렇게 간접적인 루트를 통해서 만나는 현지에 계신 동아일보 기자님들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분들은 뭐라고, 있어요. 뭐라고. 괜히 왜 그래가지고 쪽팔리게 막 동아일보 기자분들이. 사실은 진짜 이제 지금부터 파고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인데 네네. 이게 사실은 검찰에 한번 갔다 온 사건이죠? 두 번 갔죠, 두 번. 두 번? 네. 네. 처음에 서부지검으로 갔다가 2015년에 갔다가 2016년에 불기소가 나요. 그 이유는 점수를 잘못 입력했다. 어쨌든 거기서 에러가 있었지만 합격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검찰이 그렇게 결정하면서 그 동아일보 사주 딸 김세미 씨 입장에서는 모든 의혹이 해소된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한번 정리가 됐고 한번 정리됐죠. 또 이게 검찰 한번 또 갔어요? 네. 그로부터 3년이 있다가 이게 이제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은데 검찰이 이제 수사를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면접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2015년에는. 그래서 면접 때 이 점수를 변환할 때 에러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서류부터 처음 서류부터 면접 필적 평가서까지 그러니까 다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입시 전형에 네, 관련된 그렇죠. 모든 서류를 들고 간 거지. 다시 그렇죠. 검찰에. 이게 준 거죠. 그것을 가지고 검찰에 이제 갖다 드리면서 네, 그래서 갖다 주면서 수사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랬는데 중앙지검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2020년에 서부지검으로 다시 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서부지검에서 불기소 네네네. 했는데 네네. 뭐 좀 다시 여튼 수사를 하라고 가져갔는데 다시 서부지검으로 보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중앙지검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가지고만 있었던 거죠. 정말. 근데 그거는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분들도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굳이 1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었을까? 굳이.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일이라곤 고발인 조사 한번 하고 고발장 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발장 받고 그냥 분리만 한 거예요. 1년 동안. 그게 막 분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라고 물었을 때 빠르면 5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 달이면 충분히 그냥 분리만 해서 검색 넣으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만 끌었냐 사실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1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죠. 그럼요. 제가 이제 당시에 고발인 조사를 나갔었는데 고발인 조사만 진행하고 그 뒤로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언제까지요? 1년여 정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부지검에 처음에 넣었다가 불기소 됐고 중앙지검에 넣었는데 중앙지검에서 수사 안 하고 안 서부지검을 다시 넘겨버렸고 지금 서부지검이 이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서부지검의 넘버 2가 차장검사가 2016년에 불기소를 했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건을 또 그 사람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의협심을 가지고 선배 2016년 수사 별로던데요? 야, 이 저기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비밀의 수배장이 저기 조승우 같은 조승우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없는 거지. 네, 그 사람이 나와줘야 선배 이거 소환 조사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 선배가 수셨다 수사가 좀 엉망인데요? 네. 그리고 과연 결재류가 잘 될까? 그렇지. 내가 불기소 때렸던 사건인데 후배 검사가 기소 의견으로 갖고 온다고 해봐야 내가 이걸 그치.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 수사가 잘못됐었네라고 그럼,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범죄의 전쟁처럼. 야. 누구 뭐 입시 미리 수사 안 해본 줄 알아? 약간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의식을 공유하잖아요. 검찰의 무오류 신화. 우리는 오류 없다, 완벽 공정하다.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 뭐 내 선배 후배 뭐 한 사건에 대해서도 손바닥 뒤집어서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겠어요? 그냥 캐비넷에 처박아 놓고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사건인데. 유리한 사정만 모아가지고 불기소 결정문 쓰기로 마음먹은 사건인데 그걸 왜 굳이 증거를 확인하고 발견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제 그럼 이제 이번 핵심 증거 우리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한화고 입시 당시에 이제 평가를 했던 선생님은 두 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모든 서류에다가 이제 심사를 하면서 이제 문장을 쓰고 점수를 매긴 건데 핵심은 그 두 사람 이외의 글자체가 발견된다는 거죠. 그렇죠. 면접관은 둘인데 필체는 네 명. 이 서류 평가서가 사실은 그 사람들의 필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체로 이 사람들 면접관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필적이 다르대요. 1획을 구성하고 2획을 이렇게 쓰시는 좀 특징들이 보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그 개별 면접 평가표에 있는 히읗 같은 경우에는 1획을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2획을 쓰시고 2획과 3획을 연결되는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일관성이 서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동인이 작성한 걸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있는 이 얘기를 어쨌든 이번에 PD첩이 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 거냐 좀 어떻게 예상이 돼요? 불기소 결정문을 다시 쓸 수는 없고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게 지금 기소가 되냐 안 되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판결보다도 훨씬 앞에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치, 그 단계가. 그치. 기소가 된다고 해도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판결까지는 한번 여기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필체는 너무나 명확한데 그 이후에 필체를 조작해서 정말 이거를 부정을 저질렀냐, 그 어떤 세력이 관여가 됐나. 그 위에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가 사실 수사가? 네, 의문인 거죠. 그냥 문서 조작과 명의 도용은 있었다 하고 이제 그 밑에 꼬리 자르기 정도만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입학 비리나 이런 것들까지 밝혀질 거냐. 해방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42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한 일이 없습니다. 네. 조작한 거죠. 떨어진 아이들 올렸습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한화고에서 입시도 어떤 비리의 정황이 이제 거의 포착이 됐는데 검찰 수사가 첫 번째에서는 불기소를 때렸으니까 댓글을 보면 김수정님이 공수처 뭐 하냐? 아 수정님. 검찰을 지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검찰은 기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권력이 좀 견제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되느냐 안 되느냐를 혼자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화고 입시 비리는 입시 비리대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화고 그 입시 비리 의혹을 불기소 때렸던 그 검사도 혹은 그 과정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들여다봐야죠. 그것도 1년 갖고 있었어요. 1년, 수사를. 1년이나 뭉갠 이유는 뭐냐?
저희가 사주 취재에서 그 경쟁자 중에 한 명을 만났잖아요. 아 그래, 우리 수사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 다닐 네. 수 있는데. 우리는요 그냥 언제 언제까지 나오세요? 이거 안 되거든요. 그치. 선생님 한번 도와주세요 진짜. 한번 정의 한번 세워봅시다. 정의. 계속 이렇게 해야 뭐 만나줄까 말까인데. 자 이게 검 하나고 입시 비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여러 가지 막 뭉쳐 있는데 네. 남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석연치 않은 구석, 석연치 않은 수사, 석연치 않은 입시 이거에서 이득을 본 사람 도대체 누구냐? 동아일보 딸이죠. 세미 씨. 동아일보 딸은 이득을 봤죠. 사실은 어른들이 짜놨고 난 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어쨌든 가기 힘든 학교를 경쟁률을 뚫고 갔고 그리고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해서 메이저 언론의 공채 기자로 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받느냐 하면 전체를 관통하는 이득을 본 사람은 그분 하나죠. 김세미 씨 하나죠. 그 김 교사장 딸 만나기가 조금 어려웠죠. 사실은 그분한테 제일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진짜 거의 한 일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니고 기다리고 했는데 아 이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은 사실 좀 처음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만나기가. 꼭 만나면은 물어보고 싶었던 건 뭐예요? 아 저는 딱 하나였어요 제 마음속에. 다른 거 뭐 입시 비리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공정을 논하는 기자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거에 대해서 본인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긴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김세미 그 동아일보 사주 따님도 어쨌든 동아일보 기자시고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한테는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기자라는 직업이 그런 거니까. 근데 본인한테 돌아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극구 대답하지 않는다. 네,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언론고시생들 이번에 고소당하고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그렇고 이 수사를 바라보는 아, 이 특권층의 어떤 특혜나 이런 것에 대한 수사 혹은 뭐 단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물에 물탄 듯 흘러온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무력감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공정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가지고 계신 감정이 무력감 쪽에 너무나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두 PD님께서 조금 이렇게 언론사 그리고 검찰 그리고 대한민국 그 최고 수준의 자사고가 지금 엮여 있는 하지만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취재하시느라 좀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저희 이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